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됩니다. 자, 박민식 보훈처장으로부터 의미와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자, 이거 저희 YTN 중간 광고에서도 우리 박민식 처장님 목소리 들렸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됩니까? 보훈부로 격상되는 거. 뭐 제 개인적인 그 축하라기보다는 네. 대한민국 60년 만에 수건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는 아마 축하해 주시리라고 보고 특히 예. 이번에 여야 한마음으로 보훈부 승격을 지지해 주셔서 음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야당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정부 조직 개편하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흔쾌히 그렇습니다. 동의한다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잘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남은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네. 정부 조직 법안 그 첩첩산중 난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정부 조직 법안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 뭐 4~50일 있어야 이제 타결이 되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뭐 여야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해 주신 만큼 좀 더 속도를 내어서 하루빨리 보훈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 위에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좀 더 당당하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처에서 부로 격상이 되는데 처보다는 부가 높은 거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고 상징적 변화 눈에 띌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부 조직에 이제 보통 뭐 국방부다, 국토교통부다, 행정안전부다 하면 이제 부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와는 달리 이제 우리 국가보훈처처럼 처나 또 청으로 청. 끝나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네. 그 기능과 규모가 좀 다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부 조직에 또 나라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미니스터리 부죠. 부고.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국가보훈처냐, 국가보훈부냐라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든지 또 팔다리를 다친 분들, 근데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구나. 내가 바쳤던 희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사실 보훈부가, 제대군인부가 연방정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서 중 그렇죠. 하나입니다. 예. 아. 그리고 카나다 같은 경우는 카나다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 중에서 서열이 넘버원입니다. 아, 서열 넘버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카나다 같은 데는. 캐나다는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국방도 중요하고 또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경제가 또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국방이나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 나라의 정체성,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국가를 단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라는 것이 저는 가장 그 상징적인 부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국가보훈처장이 직급상으로는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해보시니까 뭔가 한계 이런 게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제 장관급이죠. 예, 급은 맞는데. 급은 맞는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도 똑같이 참석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은 아니죠. 발언권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발언은 다 사실상 하지만 아, 하는데 예. 우리 법상으로는 아하. 하여튼 독자적인 불용 발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다른 국무 정식 국무위원회에 비해서 권한이 제약되어 있다. 네. 그래서 과거 정부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차관급으로 격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또 격상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국 6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관급 또 장관급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뭐 순도 100% 장관. 그냥 장관. 그렇죠. 순도 100%. 오. 즉 부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부처의 크기가 사이즈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나라 위에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인류 보훈. 이게 지금 국정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국정과제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 인터뷰할 때 첫째도 보훈이고 둘째도 보훈이고 셋째도 보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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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임무가 좀 더 막중할 것 같기도 한데 박민식표 역전 사업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캠페인에서도 나왔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다. 아... 예. 우리 제복 입은 영웅. 예. 그렇죠. 대표적인 군인 경찰관, 경찰. 소방관. 나라가 위험하고 또 공경에 빠뜨려졌을 때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예우를 해주고 존경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히려 조롱하고 비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이것을 첫 번째로 삼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문화 속에는 아직도 애국가 또 뭐 나라 사랑 네. 태극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세대들에서 특히 뭐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상당히 그 진부하다.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올드한 예. 뭐 그런 또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자기 나라 국기를 집집마다 걸어놓고 또 자기 나라 국가를 뭐 틈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런 것을 자주 목격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나라 사랑하고 또 애국심 이런 것이 진부하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뭐 네. 진보다 보수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저는 저의 소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 뭐 제복 입은 영웅 얘기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훈부에서 네, 보훈처에서 예우를 하는 겁니까? 원래 이제 그 물론 그 보훈이라는 것은 네.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한 사람 뭐 그렇죠. 여기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의 영역, 보훈의 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화 세 예.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독립 지금 말씀하신 독립 지사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그 국가 보훈 영역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뭐 앞으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검찰 광복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부처가 승격이 됩니다. 되면 이 공법 단체인 광복회 어떻게 좀 관리 감독할지 이 부분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광복회는 다른 공법 단체와 달리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혼, 대한민국의 정신. 거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광복 회장 하신 분이 뭐 몇 년간 뭐 거의 일당 전횡을 해가지고 광복회를 뭐 어떤 사조직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운영한 그런 게 이제 드러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뭐 어제 보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네. 했던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네. 뭐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애국지사들이 정말 그 지하에서 이 장면을 보시고 있다면 예.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엄정하게 네. 다루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칙 보훈처장과 함께했습니다.